했어? 내일 봐 캐럿들. 어떻게 들어가요? 아유 누나. 네 내일 봐요. 안녕. 조금만 기다려. 켜진 거 맞아? 이런 방법 아니에요? 아니 시작이 안 됐는데. 끊었다. 오케이 인사 레스키릿. 어 형 네, 인사 한번 드리죠. 그쵸?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럿들 안녕하세요. 내일 봐요. 안녕. 안녕하 저희가 이제 진짜로 네. 내일이네요 내일이죠. 대망의 대망의 인컴플리트 인컴플리트 저희 콘서트가 네. 디데이 1을 남겨두고 있는데 와우. 디데이 1? D-1이 아니라 디데이 1? D-1 저는 D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D인가요? D인가요? 그렇죠. 디노. 네 좋습니다. 디노 좋은데요? 아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콘서트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잖아요. 네. 자료밖에 안 나와요. 사실 처음이잖아요. 온라인 콘서트는 처음인데 콘서트는 처음이죠. 네. 네. 정말 이게 뭐 네. 첫 온라인 공연이다 보니까 네. 아 형 사운드 좀 낮춰놔. 모니터 소리 좀 사운드를 어, 미안합니다. 네. 혼자 영상 보시는 줄 알았죠. 아, 미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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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굳이 귀여운데 약간 눈 하나 딱 가려져가지고 머리를 부리면 안 돼서 머리, 아 머리를 또 얼마나 바꿨길래 너도 똑같지. 어, 나도 그냥 네, 진짜 미안해. 호시 얘기를 끊어가지고 호시 얘기하면 네네, 호시 네. 귀엽다. 네. 호시도 머리를 바꿨나봐요. 아 저는 그대로인데 그냥 아 가렸군요. 네. 와 아, 좋아요. 그 누구 뭐라 아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첫 온라인 공연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까먹었죠. 말 좀 정리하고 할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 조슈아. 아니요. 가자.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는 처음인데 오프라인 콘서트는 아, 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하, 너무 온라인 콘서트에서 캐럿들이 이렇게 만나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오프라인에 못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매력들을 갖고 있는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네, 그런 걸 아 근데 참 이번에 준비하면서 너무 느낀 게 어, 더 얘기하시겠어요? 아, 이거 이어서 뭔가 진짜 캐럿들이 앞에 더 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 네. 이번 맞죠. 이번 공연은 아, 네. 정말 자 항상 공연 준비하면서 아 이번 공연 너무 재밌다 했는데 네. 와, 이번에 진짜거든요. 이번에 진짜 아, 이번 공연에 아 캐럿분들이 진짜 실제로 이제 같이 호흡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진짜 맞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내일 또 좋은 공연을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를 뽑았는데요. 네. 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콘서트가 진짜 역대급인 거 맞아요. 맞아요. 역세급. 또 온라인 콘서트 보시는 진짜 매력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 뭐냐 그 콘서트 퀄리티도 당연히 좋지만 근데 이번에 좀 연습할 때 굉장히 신나게 재미있게 네. 네. 아, 맞아요. 했어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더 뿌듯하고 빨리 캐럿분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맞아요. 아 그리고 그 저희가 이번 콘서트가 정말 다양한 컨셉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콘서트 티저가 나갔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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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은 티저 보셨어요? 어 티저 잘 나와요. 네. 그래서 티저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마 내일 더 기대되실 텐데 맞아요. 기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괜찮겠죠? 네. 아, 오늘 맞아. 날씨가 좀 추워요. 그리고 추운 것 같더라고. 아까 비도 아, 오고 이래서 오늘은 좀 따뜻하더라고요.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따뜻해요. 아, 그래요? 네. 내일이 근데 추울 것 같아요. 죄책감이 조금 아 그렇죠. 죄책감도 다 존중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 공연 제목이 인컴플릿이잖아요. 불완전한. 네. 그렇죠. 아 뭔가 항상 이게 캐럿분들이랑 있으면 완전한 저희가 되는데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오호.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 아, 오호. 호시 오빠 머리가 수박씨 같다고. 머리가 수박씨. 이게 보면은 캐럿분들이 되게 그 캐릭터화를 잘 시키시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 뛰어나시는 것 같아요. 어 디에이씨 멋진데. 저 고마워. 네 간만에 단체 브이라이브 잖아요 또. 그쵸 그쵸.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오랜만에. 맞아요. 저희가 뭐 고잉세븐틴으로 여러분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고잉세븐틴 저희 맨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게 아마 그 화보 네. 찍는 거였을 텐데 네. 근데 나왔어요. 진짜 고잉 잡지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민규 형? 아 고잉 잡지요? 네. 네. 오. 진짜 나오면 기대가 되는 건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 근데 진짜 나옵니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아 진짜 너무 잘 나와서 우리 마음이 쏙 들었어. 아 천재. 내년에도 하자고 누가 했는데 누가 했어요? 모르겠어요. 민규 씨가 했던 것 같아요. 아 왜요? 네. 너무 그래. 승관삼촌은 너무 잘생겼다고. 오 정말요? 네. 어디지? 잘생긴 삼촌. 네. 승관삼촌 나 진짜 삼촌이지 뭐. 승관이 삼촌이죠. 마인드가 삼촌인데. 자, 잠시만요. 여기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 게임 좋다. 좋아, 좋아. 자, 손을 들어주세요. 자기가 이거 마음에 드는 거. 네. 자, 리더 도겸 or 막내 정한. 자, 리더 도겸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리더 도겸 막내 정한. 왜 그래? 무슨 리더잖아 너. 자, 아, 그렇네. 리더 도겸이 낫다. 손. 야, 낫다보다 더 좋다. 더 좋다. 아, 그게 더 오히려 그래. 보내는 건데. 낫다는 좀 약간. 아 그래요? 아, 네. 리더 도겸이 더 좋다. 손. 오, 도겸아, 너 무슨 리더? 나는 야, 왜 오, 막내 정한이 더 좋다서. 좋은데, 좋은데 이제 더 좋은. 왜요? 리더 도겸이 좋은 이유가 뭐야? 막내 정한, 리더 도겸 괜찮나요? 그렇죠. 막내 정한 탐나는데. 약간 리더 도겸은 다루기가 쉬울 것 같은데 막내 정한은 못 다룰 것 같아요. 못 다뤄. 그리고 뭔가 리더 도겸은 그 의견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내 정한 의견을 수용해주죠. 막내 입장에서 막내 정한. 그럼요, 그럼. 막내 정한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저는 막내 정한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엽죠. 막내 정한 귀엽죠. 근데 이제 또 리더 도겸은 또 이제 석 그때 부서스 하던 아, 저, 저, 그때 아주 좋았어요. 그때 아주 시간 약속을 그냥 시간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이제 승준이가 항상 이제 샵 출발할 때 저희는 그 조금 늦었어요. 한 2, 3분 늦게 나오거든요. 항상 해같이 딱 앞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딱 늦게 내려면 딱 창문 싹 열어서 냅는다. 오! 오! 활동이었지만 그 일주일 활동에서 그쵸. 리더를 맡았잖아요. 거기서 네. 그 옛날에 쇼챔피언 나갈 때 딱 사놓고 끝나고 얘들아 점심은 삼겹살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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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로서는 무슨 왜 그래요? 진짜 뭐 부석승 컴백할 것 네, 같잖아요. 저 진짜 뜬금없는데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온라인 콘서트의 장점. 온라인 콘서트 좋아요. 장점 기대하세요. 어? 기대하시오. 다음에 말해주세요. 오프라인 콘서트에는 네. 배고파도 호기가 져도 아이고, 먹을 수 없어요. 그러네, 그렇죠. 온라인 콘서트는 콘서트를 보면서 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뭐 음식을 시켜서 보면서 그렇죠. 아주 편하게 그럼 동상을 추천 하나 해줘요. 뭐 먹으면서 제가 봐 시간대가 저녁이잖아요. 네. 저녁이니까 뭔가 우리 콘서트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잘 어울릴 것 같은 음식? 너무 어렵다. 삼겹살. 삼겹살. 수현씨 저 요즘 삼겹살 구워서 먹는 거야 못 볼 것 같은데. 나 장점이 생각났어. 어떤 거 장점? 준영 장점? 준영 약간 그거 있어.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근데 티켓 하나밖에 없어. 네네네. 그러면 혼자 갈 수, 혼자만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 아빠 가족들 한 개 약간 좀 시켜주고 싶어. 오~ 집안에서 아빠 TV에서 이러다 연결하고 TV 연결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주중 많은 것처럼 상자를 구우면서 가족들 같이. 아, 얼마나 좋아. 이래서 뒤에 장점. 오늘 같은 날씨 이제 비도 와서 네.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이제 몇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죠. 비도 오는 날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면서 오는 날 네. 맞아요. 보는 게 참 좋겠네요. 우리 또 여름으로 참 좋은 점도 많아요. 네. 네. 호시 씨 개인 질문 들어오는데 혹시 호랑이 금지 대 샤워 금지? 어? 어? 호랑이 금지 대 샤워 금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거 그 저도. 저 샤워를 해요. 아, 샤워를 하고 싶으면 샤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밸런스 밸런스만 한다면. 아 저도 샤워죠 당연히. 호랑이 포기하는 거예요. 호랑이요? 호랑이 해. 호랑이 해. 아 근데 또 호랑이 애로 하면 되잖아요. 캐럿들은 호랑이. 솔직히 내일 콘서트 하면서 또 안 하실 거 아니죠? 음향 감독님이랑 짜가지고 호랑이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5초쯤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 하려고 했어. 아 생각은 해놨는데. 아직 얘기 안 했어. 승관이가 말해서 못하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괜히 해서 내가 하겠는데 그거를 질리면 괜히 해서 너가 진짜 터치기 호시씨가 나중에 났습니다. 어제부터 리허설 할 때부터 이거 정말 얘기하려고 했어. 계속 지금 너무 빨랐네요. 사실 아까 저 리허설 하러 갈 때 5초쯤 녹음하려고 했거든요. 아이고 아. 근데 또 알고 나서 또 보는 그 설렘도 있을 거니까 아유 하지 마요 그냥. 그러면 지훈아 어떻게 뭐 어떻게 다른 걸로 갈까? 갑자기? 그걸 왜 나한테 뭐 그 아래로 그 오랑이 있잖아. 오랑이 오랑이 그거는 내가 녹음을 해줄게. 오랑이 오랑이
근데 보면 뭔지? 저희가 다 막 모자 쓰고 막 숨기고 있는데 뭐 머리 바꾸는 멤버가 있나 봐요. 아니 머리 안 감아서 그래요. 네. 한다고 했는데. 장난이죠. 아, 제가 지금 웃겨 보려고. 아니 멘트가 뻔한 아침 드라마 전개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비니가 좀 똑똑해서 좋아가지고. 야 근데 이 정도 있으면 보이나? 아 너무 귀여운데? 오징어 입 같다. 오징어 밸런스 게임 하나 더해야 돼. 뭐? 손가락 4개 손가락 6개 손가락 6개가 좋지 않을까요? 손가락 6개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어, 많으면 돼. 너 놀리나 한번 더 하든가. 내가 피아노를 하나를 더 칠 수가 있잖아. 오~ 그리고 꽃갈콘을 어? 6개 해가지고 6개를 먹을 수 있잖아. 자 그리고 등이 간지러울 때 더 박박 긁을 수 있죠. 와 그치. 자 벌컵하고 물 마시기. 물 벌컵 벌컵 마시기. 물 벌컵 벌컵 마시기. 저도 물 벌컵 벌컵 마시기. 지윤이 어때요? 지윤씨 어떠세요? 아 너무 고맙네. 자 나나미님께서 지금 벌컵 벌컵이에요. 나나미님께서 프라이팬 게임을 하세요. 프라이팬 놀이 호시네?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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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대 혼자 왔어요. 1, 2, 3, 4, 3, 2, 1 버전으로 갈게요. 아, 지금 수고하세요. 잠깐만. 이렇게 가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줘, 손으로. 네. 아, 요즘 핫한 에스쿱스 게임 나는 하는 거예요? 아, 에스쿱스 게임 한번 봐볼까요? 혼자 왔어요? 아까 혼자 왔어요? 아, 네. 에스쿱스 게임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5, 6, 7, 에에에 에스쿱스 게임 아, 최승철 나왔다, 도이 섹스 초코 오, 씨! 초코 우유 하지! 잠깐만, 알겠지? 내가 알렸어. 상시 누구야? 뒤에 뭐야? 이렇게 하고 입으려 하는 거예요? 어, 누가 왜? 형 저거 맞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혼자 왔어요로 가죠. 네. 네. 그대로 갈게요. 네. 5, 6, 7, 네.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4시 왔어요. 4시 왔어요. 아. 자, 오늘은 근데 사실 게임보다는 내일이 콘서트예요. 내일이요. 내일 봐 캐럿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은 댓글에 그런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스포 같은 거 해달라. 스포. 콘서트 뭐. 네. 절대 안 되고나 홍삼도 해달라고. 절대 안 돼. 아니, 있어. 아니 스포하라고. 스포 별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홍삼 되게 좋아. 당신이 좋아. 근데 또 스포를 해버리면 네. 재미가 없어요. 아, 팬분들이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게 아주 약간 스포라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정한 씨? 아 없어요. 저희 저 알겠습니다. 아, 어머니 머리 있을까요? 저희는 아, 저 약간 스포라는 데는 등을 보여주겠어요. 어 등이요? 네. 어 그게 뭐예요? 뭔지 모르겠죠. 와 등. 약간 저 약간 스포를 한다면 약간. 아 등은 어? 어 뭔지 알아요? 아니 뭐야 이거? 내가 등을 보여준 거 같은데. 와 뭐야?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게 또 내일 또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디에 씨 그럼 디에 씨가 그 뭐 아무 동작으로 스포 하나 해도 돼요. 어차피 스포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콘서트 안무 중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너무 스포했어. 했어요. 해버렸어. 했어 했어 했어. 와 몰라 지나갔어. 지나갔어. 안돼. 아 이거 좀 아, 약간 네. 스포했다 이거. 어, 그럼 이제 또 팬분들 헬로 하는 거 한다는 말이야. 아, 아, 헬로. 헬로. 근데 이게 역으로 이제 서서 진짜 하는 거. 진짜 하는 거. 사실 이 스포는 우리가 개인 멘트 할 때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막내 진호입니다. 이런 것도 스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이게 진짜요. 진짜 진심으로 반응을 해주실 분인데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자연이 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둘이 알까기 하실 것 같아. 둘이 뭐야? 알까기. 야 튕겨져 나가야지. 야 진짜 쾅 소리 났어요. 네, 제가 좀 머리 힘이 많아요. 머리 힘이 많다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어 민규 씨. 오 되게 멋있는데요. 네? 아 민규 씨가 남식이 내일 너무 기대돼. 아 오늘 되게 섹시하게 그 셔츠도 되게 가슴 좀 더 그 풀어주세요. 네. 안돼. 나는 내일 민규 씨의 머리가 너무 기대돼요. 그래요? 네. 제일 가장 기대되는 멤버 중 하나. 아, 지금 고개 들기가 좀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철저히 감추십시오. 네. 철저히 감추십시오. 이상기 음료 파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약간 되게 재밌네요. 유성규 음료 파는 게 어떤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에스티 불러요? 알겠어요. 자 댓글에 오늘 TMI가 있네요. 민규 씨 TMI 있나요? 오늘 TMI는요. 네. 방금 저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어, 삼겹살. 또 딴 거 없어요? 좀 재밌는 거요. 오늘의 TMI요? 네. 저는 11시에 일어났습니다. 아. 네. 그렇다. 나 8시에 일어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일어난 시간이 다를까요? 그거는 너 몇 시에 일어났어? 8시. 나도 8시. 그치.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쿱스 형이 지금 말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형. 자 인사해 주세요. 와 야, 대박이다. 디노, 대박이다. 디노는 뭐 있다. 야, 뭐야? 디노는 안 불린다. 디노는 아 뭐 그냥 예. 근데 아니, 그래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디노가 진짜 진행해주는 멤버가 있기 때문에 그치. 자 마지막 오 뭐야 뭐야 승철이 까지 댓글이 왔었어. 아 왔어요? 네. 뭐야 뭐야 승철이 좀 분위기 좀 잡아봤어요. 그래, 난 디노한테 항상 고마워. 고마워 디노야. 고마워. 아 나는 진짜 중랑이 어 근데 한철이 저기 지금 빵꾸 났는데? 오세? 구멍이 났어요? 어디? 어 여기? 어 진짜네? 여기 빵꾸 났어. 어 구멍이 났죠. 자랑 한번 해줘. 빵꾸 났어요. 빵꾸 났어요. 들렸어요. 세셨어요. 진짜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언제 하세요? 언제 또 바꿨냐? 언제 또 넘어가세요. 네. 아 역시 긴 리듬. 아, 렉까지 좋아. 렉까지. 근데 약간 지금 딱 갑자기 우리 딱 신인 때 브이라이브 하는 느낌 생각나는데 혹시 해도 될까요? 네네 네, 하세요 하세요. 지금 형은 좀 가세요. 띵띵. 뭐야? 여보세요? 아 네? 뭐야? 아 리허설을 갈 시간이라고요? 아 그럼 어떡하지 브이라이브. 야 진짜 근데 신인 시절 때도 그렇게 안 했어 진짜. 아 우리 배우 시절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뭔 소리야! 야 너 누구랑 얘기해? 야, 야, 진짜 웃긴 게 따라해줘. 우리 이제 진짜 웬만하면 안 받아준다. 여보세요? 말고 우리 이제 진짜 웬만해서 안 받아줘. 그러지 좀 말라고. 아 이게 나래. 와 이제 똑같아. 야 내가 이렇게 나야지. 그 썸 말하지 마세요. 나 이거 너무 재밌게 들어봤어. 어? 아, 여기서 한번 더 얘기하라고. 저 형은 또 말하다가 말아. 그 얘기했어, 얘기했어. 알겠어. 말하다가 말하다가 네, 말하다가. 나 그때 나 처음 들어가지고. 숙소에서 한번 더 들어. 아주 재밌어가지고. 아, 야, 맞아, 맞아. 방송 형한테 내가 뭐라고 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지금처럼 이거 막. 아니 근데 순간 프리스타일 테스트 한번 갈까? 프리스타일로 무반주로 갑시다. 와! 무슨 프리스타일? 내일 틀어줄게. 네이버 캐럿들 주제로. 이번에 순간이가 콘서트 준비하면서 프리스타일 진짜 많이 했거든. 진짜 많이 했어. 내가 순간인가? 좋아요. 아 노래도 준비돼 있나요? 노래는 저 뭐냐? 대파스라고요. 상의를 상의. 난 거기서 이제 상체도 많이 네, 다리 안 쓰고 아니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든 사람은 힘들거든요. 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앞에 나와서 주실 거예요? 아니 여기서 거기서 주실게요. 네, 오케이. 색종전 느낌 섹시한 걸로 갈게요. 와 이제 섹시한 걸로 눈 와 이 감정에 와 아 네 자 네이버 캐럿을 주세요. 어, 패러스요? 에너지를 보충해야 돼. 빨리 자야 돼요, 캐럿들. 그렇죠. 지금 몇 시야, 지금? 지금요. 9시 12분. 자야 돼, 자야 돼. 네. 어, 캐럿들 자야 돼. 아, 요즘 좋아. 일찍 잤어. 요즘 좋아. 자, 캐럿들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기대 진짜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세요. 기대해도 돼요. 이게 진짜 저희가 스포를 못하는 게 그래요. 이게 뭐 한마디만 해도 네. 아, 이거까지 얘기해서 제가 맞아요. 제가 아까 등 보여줬잖아요. 진짜 준비한 게 뭐냐, 진짜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아, 네. 약간 이게 확실히 아니야, 너무 이제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꼬꼬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좀 기빠질까 봐. 아, 이거 막 보여주고 앞에 주고 이렇게 알죠, 알죠. 저희 다 압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저희도 이제 하루 또 다시 하러 가봐야 되니까 네, 네. 그 마무리 인사를 저기 오늘 말 많이 안 한 원우 형이 원우 씨. 어, 원우 형, 원우 형. 어 일단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신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내일 봐.